2023년 2월 17일 저녁 11시 21분입니다. 좀 은근히 좀 많은 것 같네요. SM 이슈가 많아서. 지금 무역 적자 최대치고요. IMF 때보다 좀더안 좋은 상태고, 경제 성장률 낮은데 지금 대중무역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환율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 유로화 쪽도 그래도 뭐 예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07 정도 좀 많이 빠진 상태고, 전체적으로 좀 좋진 않은 상태인데 미국만 좀 좋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가져올 또 나비 효과들이 있을 테고, 뭐 중국이나 일본 영향도 조만간 있을 영향입니다. 네. 인콘 요거 때문에 좀 한번 많이 빠졌다가 좀 올라왔는데, 그리고 다시 좀 빠졌었고요. 인콘. 네. 그다음에 TXT, 투모로우바이투게더 3위 또 괜찮죠?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대우 쪽은 좀 이따가 또 설명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좀 이쪽 MOU 나오면서 그 영향으로 대한전선 잠깐 올랐었어요. 잠깐 올랐었고, 하이브가 보통주 이거 사고, 그래서 총 40%인데 이게 좀뭐 계속 나오겠지만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별로 생각보다 좀 별로 안 좋게 나왔었는데, 그 당일날은 좀 괜찮았고 그 다음날부터 좀 많이 빠졌던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HMM 역대 최대 실적. 이거 하이브가 이수만 경영이 없다라고 했는데 또 SM에서 또 계속 나올 겁니다. 이수만 쪽전 사원에 보내서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 네오위즈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보시면 이렇게 전년도비 많이 감소했으나 뭐 이런 게 있다. 애매한 거죠. 올해 뭐 어차피 퍼포먼스 한번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키스트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가 하반기 개발 완료, 요거 때문에 잠깐 올랐었는데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반기 때 올라갈 거니까 그 부분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포스콜린스가 요거 리튬 추출, 요거 플러스 철강 쪽 해가지고 지금 포스트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르세라핌이 일본 월간 싱글에서 4년 만에 1등 했다라고 했고, 부유식 요게 이제 법적 분쟁 없이 그냥 잘 끝내자라고 했다라고 하고요. HJ중공업, 한진이죠. 네, 이중연료 컨테이너. 여기 이제 HMM 쪽 요거랑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뭐 IHQ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뭐 정규 채널. 그다음에 신문기일이 22일 다음 주에요. 그러니까 전환사 이거 카카오랑 뭐 이런 건데, 그다음 총 3월 6일 요 주총이거든요. 요 전날까지 해가지고 좀 계속 먼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원 이렇게 일단 넘어갔고, SM 라이프 이제 폭등 기대. CJ 쪽이 또 카카오랑 또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 오늘 SM 지분 3% 어디선가 뭐 들어왔다곤 해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일제지가 요거 때문에 잠깐 올랐었습니다. 요거. 요거 때문에 급등, 탄 반등 잠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뭐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조선 쪽이죠. 그렇죠. 이게 삼성 공장 짓는 데좀 많이 가 있어서 그래요. SM 여기가 12만 원을 넘겨버렸는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도 뭐좀한 번에 설명하는 게 편한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니까 요런 게 있었고, 여객탈세 의혹 요거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유튜브 통해서 그 영상이 나오고 나서 좀더 시끄러워졌죠. 네. 그리고 하이브 쪽도 이렇게 해외판 라이프 계획 모른다, 진흙탕 게임. 주가는 좋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완전 난리 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위믹스가 재상장 돼가지고요. 요거 다날 페이코인 쪽도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지금 올라와 400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어제까지 좀 괜찮았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지금 SEC 뭐 이런 것도 있고 스테이킹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데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미스터블루도 유믹스 관련해서 이런 거 온보딩 때문에 올렸고요.
코스코 신고가 그리고 LG 화학이 요거 좋죠. 이게 오늘은 좀 빠졌는데 전체적으로도 조금 올라왔습니다. LG 화학도 그리고 SM이 키스트랑 CNC 쪽뭐 매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키스트는 SM CNC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면 여기 SM 라이프티지는 다른 거니까 여기서 설명드리면 그 지금 에스파라던가 그 예능처럼 해가지고 원래 SM 시간씨가 예능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에스파가 출연한 뭐 거라던가 예전에 그 레드벨벳이라던가 뭐 YG는 또 YG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YG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뭐그 브이로그 비슷한 형식과 그 다음에 예능을 접목한 이런 걸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런 회사고 키스트는 그냥 연기 제작하는 회사죠. 그 방송 뭐 드라마나 영화나 아직 아니고 네 아무튼 뭐 그런 게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세노텍 뭐 포함해서 유니온 머트리얼 이런 것도 좀 많이 오늘 올랐고요. 요거 중국 희토류 수출 금지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좀 올랐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SM이 한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 좀 난리도 아니죠? 오늘 실적이 좀 나왔고요.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대로 좋지는 않게 나왔고 지금 여기까지 밀렸는데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중공업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중공업이랑 같이 봐야 되니까 원래 그 중공업 인수가 한화랑 현대 같이 들어가는 건데 뭐 소시에스도 있고 총 3파전인데 한화가 HSD 엔진으로 이제 가버렸습니다. 일단 손 뗀다고는 했는데 3월에 또 가봐야 돼요. 일단 MOU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흥행에는 좀 실패하는 느낌. 아직까지 왜냐면 현대 쪽에서는 아무 말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현대도가 뭐 사고 살 거면 사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지금 3월 2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올라간다고 해야 되는데 악재가 떠가지고 좀 빠졌는데 STX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반등이 원래 한번 탁 튀어주거나 했어야 되는데 좀 애매해졌다라고 봐서 한요 정도까지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밀릴 수도 있어요. 안 밀릴 수도 있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흘러가는 거 봐야겠지만 일단은 차트가 안 좋게 갈 수도 있겠다. 보시면 뭐 이렇게 가니까요. 급등 나와서 거의 제자리 오죠. 올랐다가 거의 뭐 제자리까지 아니지만 여기 아무튼 좀 요런 패턴이 많긴 하니까 추매를 4830, 4810에 이렇게 추매를 했는데 이게 5100, 5010, 60요 정도가 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좀 정리해도 되는 구간이 했거든요. 그래서 할까 하다가 일단 냅뒀습니다. 네, 그냥 냅뒀고 여유 자금은 조금 더 있는 상태 예수금 그래서 조금 더 빠지면 더살 거고요. 어찌됐건 중공업 이슈에 올라갈 거니까 많이 빠지면 그때 이제 사시면 될것 같고 많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로 좀더 짧게 좀더 봐볼까도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121선 찍어줬고요. 이렇게 쭉 천천히 올라가는데 여기서 찍어줬습니다. 중공업이랑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매출액 손익구조 대규모 법인 요거 변경될 때 공시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공시는 떴어요. 그래서 매출은 많이 나왔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쵸 이렇게 증가는 됐는데 적자 폭을 줄였다 뭐 필요 없죠. 네,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니켈 트레이딩이랑 우드펠리 요쪽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잘 됐으나 손실이라는 거는 좀 별로다라고 할수 있으나 종속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제 예측인데 뭐 마린 서비스 쪽일 리는 없고 그 PK 밸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잠정치입니다. 잠정치로 나온 거고 보통 이제 실제 공시 나오기 한 15일 전에 발표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안 나오면 대략 15일 정도 안 나오면 제재 받는데 아무튼 잠정치로 나온 걸로는 이렇게 된 거고 회계 쪽 나오면 다시 나올 거예요. STX 중공이 아마 좀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제 PK 밸브가
그 재료를 좀 많이 사서 쓰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흑자 기업이었단 말이죠. 근데 SK가 STX에서 인수하고 나서 계속 적자로 갔는데, 요게 아마 PK밸브 쪽 원자재, 요거인 걸로, 이거 나와봐야 합니다. 나와봐야 하는데, 일단 예상은 요런 걸로, 요거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3월에 돈 들어오죠. 포스텍 관련해서 이게 돈 들어오니까 요거랑, 그다음에 7월에 이라크 쪽, 뭐 또 이쪽 이라크도 미뤄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화도 왜냐면 발을 빼버린 곳이 이라크잖아요. 뭐 좀 애매한데, 아무튼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PK밸브 밸브 쪽 뉴스가 이제 미국 쪽에 지금 상반기 쪽에, 상반기는 그 아마 실사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시작되면은 그때 좀 많이 오를 거니까, 다행히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뭐 정지까지는 안 나오겠다라는, 정지 나올 확률은 적은데 아무튼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아무튼 요거 PK밸브 한 비슷할 것 같은데요. 거의 한 6, 7월 정도 뉴스 나올 듯 싶고, 그 다음에 니켈, 인도네시아나 혹시 아니면은 태백 쪽 거의 기대 안 해도 되는데, 요거는 왜냐면 그냥 MOU 수준이나 뭐 이런 거 몇 년 남아 그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한번 튀고 싶을 때 아마 쓰는 소재가 되겠죠. 아무튼 PK밸브 쪽에서 원가 상승으로 손해를 좀 많이 본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차트로 보면 4,600, 4,8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많이 빠지면 4,400, 아니면은 진짜 많이 빠지면 4,000한 1,200원 이 정도까지 요까지는 나오기 거의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가다가 더 빼버리죠. 올리기 전에 좀 더 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세요. 올리기 전에 좀 거래량 튀우기 전에 좀 일부러 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많이 갈 거라면 더 많이 뺄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또 빠질 거냐라고 하면 좀 짜증나겠지만, 네. 어쨌든 중공업 이슈 있잖아요. 중공업 3월달 매각되고 3월에 포스텍 돈 들어오니까 요거 두 개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올해 M&A 여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해 안 하면, 여기는 그래도 대규주가 50% 이상이라 올해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한번 틀어 올린 다음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블록딜 한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 이하가 돼야 중공업처럼 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여기는 삼호중공업 컨테이너 하나가, 그리고 중공업도 그렇고 HSD 엔진도 그렇고 같은 날 중국조선소에서 엔진 공급 계약했고요. 거의 비슷해요. 한 200억, 3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연매출 21% 괜찮죠. 네. 그리고 여기 인수한다 안 한다,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라 한화 임팩트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전에 그 HSD 엔진이 중공업 인수한다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좀 기자분이 일부러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사실 미국이었으면 난리 나는, 소송 걸고 막 난리 날 만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네, 좀 또 이런 쪽에는 또 관대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그랬고요. 어쨌든 HSD 엔진을 이제 MOU로, 아직은 MOU이기 때문에 하긴 할 것 같아요. 사실 그 한국조선해양 말고, 아니 대우조선해양이 HSD 엔진 쪽 사는 게 맞긴 합니다 원래. 근데 아직 MOU인 상태이고 중공업도 포기한 걸로 나와 있는데, 가봐야 알아요. 요거는 실제로 포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뭐 가봐야 하는데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악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신 분들 아마 오늘 많이 던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할 시간이 또 많이 있거든요. 뉴스 중에서 또 3월 말이라는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 좀 미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뺀 다음에 다시 줍줍하려고 많이 던지지 않았을까. 전체 다 던진 사람 없었을 거고, 기관 빼고는. 개인 같은 경우는 한 30%, 뭐 50% 이렇게 아마 던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작업한 사람들이라면. 왜냐면 당장 악재가 떴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고, 한국조선해양에서 LPG. 현대 쪽이죠. 여기서 LPG 하면 이제 그 VLPC, VL, 베리라지 가스캐리어, VLGC, 그 쪽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엔진 하는 거 보면 소시어스 같기도 하고, 요런 거 LPG를 지금 전에도, 얼마 전에도 또 받았단 말이에요. 저 열척인가? 업체인가? 그거 보면 현대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요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뚜껑 까봐야 합니다. 요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뉴스로만 보면 악재다. 그래서 악재 뉴스를 차트로 이렇게 받아들였죠. 이렇게 어저께 잘못된 뉴스로 나왔다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다시 올라왔다가, 장 종료 정도 됐을 때 응 맞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내려간 건데, 제 친구는 조금 더 샀고요. 그 몰랐는데 키스트 저 따라 사가지고, 네, 현금 여유 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사보라고 했고, 여기도 지금, 여기는 어차피 매출 잘 나올 거거든요. 매출 잘 나오고, 어쨌든 매각만 되면 올라갈 거니까, 소시어스 영향으로 빠진다고 하면 지금 요런 것처럼 불안할 때 사시면 됩니다. 기회니까.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뺄 것인가가 관건인데, 많이 빼면 6천 초반까지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여기 단타만 했어도 엄청 벌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참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됐건 3월 말까지 네 그냥 버티면 되니까, 여유 되시면 많이 빠지면 사시면 되고요. 왜냐면 조선 쪽이 좋아져요. 그냥 네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천, 빠지면 빠질수록.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뇌피셜인데, 사실 요게 그 대우조선 한화에서 그 지금 묶어 팔잖아요. 묶어 파니까 살짝 짜증 나가지고 요걸 요렇게 HSD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대랑 하나랑 싸우는데 뭔가 좀 밀릴 것 같다거나 생각보다 별로 안 필요한데 라고 했는데, 그냥 안 사버리면 현대에게 졌다 뭐 이런 뉴스가 뜰 거 아니에요. 이거 기분 꽤 상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둘이 친한 걸 알고 있어요. 이런 걸 뉴스에 아예 그냥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HSD 엔진이 대우조선 쪽은 더 맞긴 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니슨 한번 시세를 줬어요. 2000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가서, 이 정도면 그래도 정리 어느 정도 한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 정도. 2000원까지 그래도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2000원까지는 안 갔고, 좀 아쉽게. 뭐, 매도 1800에, 넘었을 때 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한데, 미증시. 안 좋죠.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조금 더 빠지면, 지금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 또 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냥 1500 정도 기점 잡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파신 분들은 조금 여유 잡고 사셨다가 빠지면 사서 올라가면 다시 팔고, 이렇게 하면서 좀 버티시면 될 것 같고. 아, 풍력이, 해상 풍력도 어쨌든 좀 늘리긴 늘리거든요. 그 국책으로도.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지루하더라도 어쩔 수 없죠. 자, 대한전선. 대한전선이 뭐 잠깐 툭 튀어 오른 게 이제 호반 건설이 뭐 사우디 쪽 잠깐 이슈 있었는데, 역시나 여기 건설 쪽 이슈이기 때문에, 인프라 혹시라도 좀 잘 풀리려면은, 잘 풀리려면 그 터키나 우크라 쪽, 뭐, 재건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건설 쪽 오늘 좀 그런 걸로 좀 올랐는데, 그런 게 나오면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전선 쪽도 한국에서 또 수주되면 전선 쪽도 한국 거쓸 확률 높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뭐 주가 오르면 좋겠지만 이게 누군가의 죽음으로 또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근데 아무튼 지금 뭐 건설 우리나라 쪽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냅두되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더 길어질 것 같아요. 미국이 러시아 죽을 때까지 거의 막힘 빠질 때까지 그냥 장기로 끌고 가려는 하는 것 같거든요. 전쟁을 느낌상 제 느낌상 그래서 단기 이슈 아닌 이상은 어쨌든 그냥 홀딩 그냥 계속 하셔야 될것 같아요.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SM래프 디자인 차트가 아주 그냥 네 좋죠. 3,500원 또 여기 계속 여기서 팔고 사고 해도 뭐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여기 저항점이라서 제가 3,000한 초반 한이 정도 완전 초반 3,020, 30 정도면 사도 되겠다 싶었는데 아쉽게 판게 있었잖아요. 매도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살까 했는데 아무튼 거기는 안 찍고 뭐한 거의 3,100원 선에서 올라갔고요. 여기는 지금 쉽게 못 틀어주고 있는데 아직 추세 살아 있긴 합니다. 저기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3월 아까 말 3월 6일이었던가요? 3월 6일까지 최대 3월 6일이죠. 그 전까지 엄청 난리일 겁니다. 그래서 운 좋으면 이 보이시죠? 아무튼 최소한 4, 5천 정도 여기까지는 거래량 보시면 갈만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팔고 꺾이면 꺾일 때 팔던가 아니면 더 올라가면 올라갈 때팔 예정입니다. 아무튼 뭐 대부분 다뭐 팝콘각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지금 난리도 아닐 거예요. 여기 아마 회의부터 해가지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언론 플레이부터 난리도 아니고 아까 뭐 ETC 할때 설명 들었는데 요 공동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 나왔고 처조카예요 이수만 씨. 그래서 이수만 씨는 착한 아이였는데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뭐 역외 탈세 나와서 하이브는 뭐 알고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 얘기도 나오고 완전 요겁니다. 네 진흙탕 게임 더 올라갈 확률은 있어요. 근데 많은 고통이 수반되는 네뭐 일단 주가적인 걸로만 보면 아직은 희망은 더 있다. 더 올라갈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고요. 이제 하반기에 그래도 붉은 사막 나온다 그래서 뭐 그런 기대감 살짝 있었던 정도 빠지면 이제 다시 매수 들어갈 거니까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GS 리테일 좀더 올라갈 만한데. 아, 그리고 GS 리테일 쪽, 이거 뭐, 이거 주가랑 상관없는 건데, 20일부터 21일, 8일까지, 그 뭐, 맥주도 한 4캔에 8,000? 요것도 있고, 8캔에 12,000원짜리도 나오고, 뭐, 몇개 있더라고, 행사? 있는데, 요거, 뭐, 줍줍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도 몇개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GS에서 행사를 합니다. 네. 그런 게 있고, 보통 그런 거 하면 이제 안주랑 같이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나름 또 작전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주가로 보면 떨어질 이유는 없는데 또 어느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주가가 또 이렇잖아요. 좀 애매하기 때문에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일단 홀딩 자리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요 행사했다는 거 요거 하나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 이야, 거래량 간만에 터졌죠? 여기, 뭐, 김수현 씨나 이런 거에 비하면, BTS,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작은데, 그래도 꽤 커요. 여기, 매각, SMCNC나, 네, SMCNC는 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키스트는 그동안 안 올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여기도 좀 탄력 받으면 대충, 14,000 정도? 요 정도? 5,000? 요 정도. 조금 높으면 16,000.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30에서 50% 정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봐서 들고 갈 수도 있는데 추세 좀 보고 따라갈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좀 무겁게 해가지고 상한가 찍어줘도 되는데 굳이 안 찍어주는 또 대단한 주식입니다. 무거워요 역시. 운 좋으면 그래도 한 17,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SM에서 계속 얘기 없으면
매각할 수도 있다는 거고, SM, 어디선가 또 매수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꽤 크게.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카카오는 14만원에 또 사준, SM 살수 있다고, 14만원까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키스트는 수혜 입었다. 어차피 여기 매각 때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텐트폴 때또 대박 나버리면 이렇게도 갈 수도 있는데, 뭐 그때 생각하도록 하고. 파란 대전에 덱스터도, 아, 이게 애매한. 덱스 제가 그때 계속 요때 계속 사고팔고 하다가, 요땐가 팔았거든요. 18,000원인가? 요땐가 팔았는데, 5만원까지 가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어쨌든 수익만 내면, 뭐, 장땡이니까. 예,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여긴 좀 애매해졌죠? YG 플러스. 요게 이제 SM 이슈로 간 거라서,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질 수 있는데, 여기도 대규모 매출 변동 요거 떠줘야 될 텐데요. 요거 변경, 요거 나와주면 좋을 텐데, 일단 하이브가 혹시라도 SM을 못 먹었다라고 하면 다시 판단 어느 정도 다시 나올 겁니다. 먹어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심리가 클것 같고요. 매출은 뭐잘 나올 거니까, 5600원까지는 또 다시 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좀 증시 좀안 좋잖아요. 요 이슈로 다시 빠질 수도 있다. 엔터 쪽, 참, 복잡합니다. 하이브랑 또 YG랑도 연결돼 있고, 이제 SM랑 연결돼 있고, JYP는, JYP가 SM이랑 또 연결돼 있던가? 아무튼 뭐, 좀, 뭐, NC에 있던 걸또 가져오기도 하고, 뭐, 좀, 복잡한데, 어쨌든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여기도 실적 잘 나왔을 거기 때문에. 빠지면, 5,000원 이하 내려가면, 추매도 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매수해서 수익 내기 괜찮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콘, 악재 한번 떠가지고 빠졌는데, 생각보다 좀 버텨주다가, 이렇게 쭉 빠졌고요. 분기 보고서 확실히 보고, 그 다음에 상패 시즌 딱 넘어가면 그때,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원래라면 여기 사면,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홀딩. 그리고 윙이푸드. 지금 괜찮아요, 가격. 네, 그냥 사시면 됩니다. 사실, 요 가격에 사도 되고, 저 가격에 사도 되는데. 중국, 이슈가 좀 있죠? 중국이랑 뭔가 관계 개선된다라는 느낌 들면 그때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정부 기조가 탈중국, 이기 때문에, 사실 홍콩 회사긴 한데, 뭐, 아무튼 탈중국 이슈로 좀못 가고 있는 것도, 정치적인 이슈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아, 모르겠습니다. 또 푸드나무 쪽 신제품 또안 내게 해주진 않겠죠, 설마. 아, 네, 좀 그게 좀 불안한데, 신제품 나오면 바로 상한가 틀 겁니다. 네, 그거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FN 가이드, 아, 좀 팔아도 되는데 살짝 고민했는데 안 팔았습니다. 뭐좀 빠지면 다시 사죠, 뭐 여기는. 네. 뭐, 실적 잘 나오고, 배당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는 아무튼, 여기도 뭐, SM 뉴스가 있네요. 네. 국일제지, 아까 한번 이슈, 뭐, 구글 어쩌고저쩌고. 오를 때가 됐긴 했죠, 여기도. 또한번 튀기 좋거든요. 밑, 아래에서 작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3월 지나서, 그, 생패 시즌 끝나고, 역시나 여기도 지금 큰 메리트는 없는데, 종이 빨대 좀잘 풀리면 돈은 좀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뭐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데, 네, 아무튼 그렇고요. 대한제본도 지금 나중에 그 식량 쪽, 우크라 러시아 좀 길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쟁이라기보다 침략에 가까운데, 아무튼 뭐 미국이 유도한 침략 아닐까 싶었는데, 그 이슈로 좀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아시아나항공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반등 나왔고, 전체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여기. 네,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 많이 가니까요. 낮은 가격은 아니네요, 그죠? 근데 IDT가 훨씬 더 퍼포먼스 좋으니까 그쪽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필라홀딩스 좋습니다. 중국 영향 좀 많이 받을 거라서, 생각보다 소비 쪽 많이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쪽이.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고, 시장만 잘 나오면 되죠. 여기랑 FNF,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랑풍선도 뭐, 그냥 무난하게,
실적 서프라이즈 떠서 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유증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하천이 3천 밑으로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좀 애매해졌어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 동결 상반기 나왔습니다. 악재죠. 네, 악재입니다. 그리고 경남제약이랑 뭐 콜라보된 맥주가 있더라고요. 먹어봤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맛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주 뭐 은근히 좀 되는 편인데 차트는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IBM나 이런데도 좀 간간이 튀어져요. 교육주들 화장품은 아직도 좀 높은 편. LG화학이 오늘 좀 빠졌지만 그래도 좀 괜찮았다. 여기는 이제 2월 말에 다시 풀릴 거예요. 또 급등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참 미치겠습니다. 수성슬화시온이 엄청 빠졌는데 아 여기가 상상인 쪽인가 보네요. 반대매매인가? 뭐 아무튼 뭐 상패될 것 같은 느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상패 확률 높은 곳이라고. 네. 물리신 분들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날이 생각외로 지금 페이코인도 생각보다 좀 괜찮고요. 위믹스가 살아나가지고 네, 아무튼 뭐 상패까지는 안 당할 것 같아요. 페이코인 아무튼 그렇습니다. 400원까지 가버렸다는 거. 통신사 여기도 정부에서 은행 포함해가지고 규제 때려가지고요. 쭉쭉쭉 KT도 많이 빠지면 또 기회일 수 있으니까 그때 잘 노리시면 될 거예요. 배당 잘 주니까요. 네. 카고는 뭐 어느 정도 적당히 올라왔고 미코도 여기는 SFC 쪽 좀 터져야 되는데 ESS 해외 쪽에서는 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시간 걸릴 텐데 만 원 넘어갈 겁니다. 그 HMM은 최대 실적 맞고 포스코는 완전 빠 35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정리 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좀 살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이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살짝 빠지는 것도 있고 요거랑 그 다음에 HSD 뭐 이런 데도 같이 빠지고 했습니다. 막 유증이랑 또 신주 산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슈 있어서 같이 영향 받은 걸 수도 있고요. 그동안 또 많이 올라서 빠진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이브가 잘 가다가 복병을 만났죠. SM 지금 뭐 대표인가요? 그 이성수 그분 때문에 뭐 알았냐 몰랐냐 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조금 더 빠지면 매수해도 좋은 구간. 유니온 머트리오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중국 히토류 제한 요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빠지면 항상 기회니까 그때만 계속 될 것 같으니까요. 중국이랑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노텍도 오늘 좀 많이 올랐다 빠졌어요. 여기도 히토류 쪽 관련입니다. 네. 대장은 역시 유니온 머트리얼 여기는 괜찮고 헤인이 좀 괜찮은데 최근에 여기 그 건설 기계 쪽 영향 받은 것 같아요. 다른 도산 인프라코인가요? 뭐 엄청 그쪽도 다 괜찮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아까 뭐 있었는데 잠깐 올랐던 게 코인 쪽이었던가? 아무튼 뭐 코인원, 위믹스 요거 온보딩 부각 요거 때문에 돼 있는데 웹툰 같은 게 코인으로 하기 좋은 게 지금 네이버 같은 게 또 쿠키 이런 거 쓰잖아요. 사실상 뭐 똑같은 거죠. 그것도 코인이라고 봐도 되는 거니까 사실 뭐 포인트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연결되기는 좋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